경찰 양현석 승리 해외 원정 도박 혐의 정식 입건. 경찰이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50와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승리 29 이승현의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경찰청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밀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현석 전 대표와 승리를 상습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양현석 전 대표는 해외 원정 도박, 무등록 외환 거래인 환치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양현석 전 대표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되는데 해당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근거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가는 중이라며 수사 내용을 확인해주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니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부터 양현석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과 환치기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양현석 전 대표와 관련해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 FIU으로부터 자금 흐름 등 양 전 대표와 관련된 금융정보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YG 계좌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양현석 전 대표의 2014년 당시 신용카드 지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성적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14년 유럽여행에 동행했던 여성들 중 일부로부터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TS, 전효성, 분쟁 종결, 거짓 주장 이제 그만. 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전효성, 29과 TS 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 계약 분쟁이 종결됐다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TS 엔터테인먼트의 생각은 달랐다. 전효성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현 박장호 변호사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계속됐던 가수 전효성과 전 소속사 TS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사건과 관련 서울 고등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전속 계약 분쟁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박정우 변호사는 이에 더해 전효성이 새로운 활동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효성은 2017년 6월 TS 엔터테인먼트를 향해 계약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속사와 결별을 선언하며 2017년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제7민 4부는 지난 7월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양측의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이며 계약 해제와 관련한 귀책 사유는 별소를 통해 따지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효성 측은 TS 측이 별소를 할 생각이 있다면 화해 권고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귀책 사유는 별소를 통해 따져라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TS 엔터테인먼트 측은 우리가 전효성 측에 금전적인 청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전효성의 계약 해지와 관련한 잘잘못을 따지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당시 재판에서 전효성 측 변호인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는 조건으로 TS 엔터테인먼트가 별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달라는 부재소 특약을 언급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TS 엔터테인먼트 고위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전하고
전유성과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귀책 사유를 따질 것이라며 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엑소레이, 하나의 중국 원칙 어겼다. 한 브랜드와 계약 해지 그룹 엑소레이 28장이싱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한다며 삼성전자 모델 계약을 해지했다. 네이의 중국 소속사 측은 지난 13일 중국 SNS 웨이보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삼성전자 글로벌 홈페이지에 국가, 지역 표기가 불분명하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기업은 환영하지만 중국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해 모호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는 단체나 조직은 거절한다는 뜻을 밝히며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권과 영토 보전을 모호하게 한 행위로 중국 동포의 민족 감정을 엄중히 손상시켰다.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레이 측이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삼성전자 글로벌 홈페이지 표기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앞서 레이는 자신이 모델로 있는 켈빈 클라인이 홍콩을 국가로 표시했다. 중국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사태는 앞선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레이는 지난 2012년 엑소M 멤버로 데뷔했고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 엑소 완전체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현재 엑소 멤버 중 중국인 멤버는 레이뿐이다. 소매인, 학폭 논란 덮으려고 커밍아웃한 것 아니야 커밍아웃으로 화제를 모은 아이돌 학교 출연자 소매인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소매인은 14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과거 학폭 논란을 덮기 위해 커밍아웃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소매인은 내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기사가 나오는 것에 어안이 벙벙하고 당황스럽다.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아이돌 학교 1회차 출연한 게 전부인데 커밍아웃 하나만으로 크게 관심을 갖는 게 의아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 논란은 당사자들끼리 이야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어떠한 논란을 덮으려고 이를 알리고자 커밍아웃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매인은 또한 남들과 똑같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연애하는 것을 올린 것뿐이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 한국에서 방송활동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동성애를 이해해달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봉오동 전투 3일 연속 정상 250만 돌파 누남 영화 봉오동 전투 감독 원신현가 정상을 탈환한 뒤 3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14일 영진의 영화관입 장권 동업 전산망에 따르면 봉오동 전투는 지난 13일 20만 3,425명을 불러모았다. 누적 관객 수는 245만 7,869명이다. 이로써 봉오동 전투는 지난달 31일 개봉한 엑시트에 정상 자리를 탈환한 뒤 3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또한 250만 관객을 눈앞에 뒀다. 엑시트 감독 이상근은 19만 7,106명을 동원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누적 관객 수는 619만 4,384명을 기록했다. 3위는 마이펫의 이중생활2가 차지했다. 마이펫의 이중생활2는 2만 1,185명을 불러모았다. 누적 관객 수 97만 3,519명을 기록, 100만 관객 돌파에 성큼 다가섰다. 뒤를 이어 역주행의 신화를 보여주고 있는 알라딘에는 1만 6,567명, 사자에는 1만 6,523명이 찾았다.